안녕하세요. 과학이 있는 기술 센서 MR입니다. 사물 인터넷에 센서를 다는 걸로 해서 좀 쉽게 생각하는 걸로 했죠. 요즘 조금 어려워지고 있는데 그건 이제 전체를 보기 위해서 그런 거고, 그래서 이 경우에 우리가 초딩 버전, 버전 1 이렇게 불렀죠. 약간의 아날로그 회로 필요하죠. 즉 이쪽에 송신 쪽하고 이 센서에 대한 송신, 그 다음에 신호가 나오면 수신하는 거. 이쪽은 사실 디지털이죠. 파랗게 표시된 부분은 지금 이걸 하다가 잠시 세워놓고 전체를 한번 본 거예요. 도대체 어디까지 해야 MRI까지 갈 수 있나. 우리한테 가용한 전자보드를 갖고 나머지는 우리가 만드는데, 그러니까 센서 쪽은 우리가 만들어야 되는데 보드는 있는 걸 쓰는 게, 보드까지 만들려고 하면 너무 어려우니까 비용도 그렇고. 그래서 있는 게 바로 이런 알두이노, 라스베리 이런 거잖아요. 그래서 이제 커뮤니케이션에서는 한 가지를 더 더했어요. 그러면 더 이상 더할 건 이제 없길 바랬는데, 그 오퍼레이팅 시스템이죠. 요 얼마 전에 멀티 부트 얘기하고 똑딱한 부팅되는 알두이노 얘기도 했고, 그 부팅을 얘기했는데 그때 이제 커널이라는 얘기했죠. 오퍼레이팅 시스템 중에서 그 하드웨어에 가장 가까이 있는 거, 그러니까 군대로 치면은 장군이 아니고 뭐 영광급 장교라 그럴까, 사병하고 좀 더 가깝잖아요. 가까운 거. 그 얘기하고 이제 그러면서 요걸 제어하는 데는 인터넷을 활용한 인터페이스를 쓰자, 사용자 인터페이스. 여기서 이제 요번에 이 그림으로 나오는 그래픽컬 유저 인터페이스에다가 CLI, 그러니까 CLI 요거 요런 거죠. 커맨드 라인 인터페이스. 그러니까 우리가 명령어를 알면은 오퍼레이팅 시스템을 조작할 수가 있는 거죠. 그게 아무래도 필요할 것 같아요. 지금 얘기가 요 라스베리하고 알두이노 대화를 시작하겠다는 얘기니까. 그러면서 요 얘기를 한 거죠. 그 두 가지를 한꺼번에 한 칩에서 일어나는 거를 쓴다면 여기에 상당한 벤치마크할 만한 게 있지 않겠느냐, 배울 게. 그래서 그걸 좀 시작하자. 그러니까 지금의 목표는 벤치마크예요. 배우는 거예요, 거기서. 그러니까 이렇게 보드를 따로 띄워놓고 하면은 우리가 방법을 찾으면은 이해하기가 편하고 하기도 편한데, 이 칩 안에 들어가 있으면은 방법이 또 다른 게 있을 거 아니에요. 그러니까 방법의 전체 윤곽을 좀 알자는 얘기죠. 그리고 요 아날로그 회로도 칩 안에 넣자는 얘기죠. PL, 프로그래머블 로직에다가. 그러면 요거는 MRI가 가능하다는 생각이에요. 그래서 로징큐 칩이라고 얘기하는데 MRI를 시작하고 그 원리도 하자, 그 얘기죠. 원리에 관심 있는 사람도 있고 관심이 없을 수도 있어요. 없다고 나쁜 건 아니니까. 그래서 그 부분은 제가 좀 어떻게 처리할까 지금 생각 중이에요. 왜냐면 너무 어려운 걸로 가면은 이게 뭐 아이 말로 심심풀이 껌으로 해가지고 보다가 뭐 얻는 것도 있고, 그러려고 우리가 유튜브 보는 거지 뭐 여기 켜놓고 뭐 그냥 막 공부하겠다, 이건 또 아닐 수가 있잖아요. 아니잖아요. 네. 그래서 그런 부분이 좀 고민돼요. 지금 고민으로 안고 있는 거는 요 알두이노 이상이 될 때 초등학생이 어떻게 그걸 같이 할 수 있겠느냐 하는 게 하나 고민이 남아있고, 그래서 이제 요 비글보는 이제 뭐 버전 2 그래가지고 우리가 우스갯소리로 중딩 버전, 중학생이면 이제 영어 이제 시작하니까 영어에 대한 고민을 조금 좀 비켜가도 되잖아요. 좀 쉬운 영어로 하면 되니까. 물론 저쪽에서 나온 뭐 스펙 사양서나 이런 게 영어가 어려우면 어쩔 수가 없지만은 그런 걸 이제 같이 보면 되니까 그런 생각을 한 거죠. 그리고 이제 요 MRI는 조금 더 이제 기교가 더 들어가니까, 원리가 조금 더 들어가니까 요거는 뭐 코딩 버전 3
뭐 이렇게 하자 이렇게 부르자 그랬죠. 근데 이제 이번에는 요 MRI 얘기는 잠시 좀 쉬고 우리가 이 프로젝트를 세워놓고 얘기하는 요 커뮤니케이션 관점에서 조금 얘기를 좀 하죠. 근데 여기서 여기서 요 아날로그 회로를 이제 여기서 서 있거든요. RF 스위치에서 여기서 제가 물건도 사놨는데 요거를 같이 안 하고 있어요. 왜냐면 이렇게 전체 그림을 다 그린 다음에 하자 이제 저는 그런 뜻이었는데 그래서 여기서부터 또 해나가고 지금 요 자석은 솔직히 지금 시간이 좀 많이 부족하네요. 예전에 큰 거 만든 거를 우선 쓸까 하는 생각도 있고 아무튼 여기 만들어서 제 생각에는 요거를 제가 같이 해도 요거를 직접 만드시는 거는 쉽지는 않을 거예요. 이게 워낙 힘이 세 가지고 자석이 힘이 엄청나게 세거든요. 보통은 손으로 못 띄는 자석을 쓸 거니까 그래서 요걸 만들어서 하여튼 뭐 그 몰이나 이런 형식으로 이제 공급을 좀 하겠다 그랬는데 그게 자꾸 늦어지고는 있어요. 그래서 그건 좀 미안하게 생각하고요. 저가 안 되면 만들어 놓은 거 좀 큰 거라도 우선 쓰면서 또 가는 쪽으로라도 좀 해야 되겠죠. 여기서 방금 얘기한 비글본 즉 알두이노하고 라즈베리 역할을 같이 한 번에 하는 거 요거는 그 꼭 진큐칩으로 안 가도 진큐칩은 요 아날로그 회로를 프로그래밍 해서 넣겠다는 얘기인데 진큐칩은 요거 옮기려면 또 시간 걸리니까 그대로 둘게요. 빨간 보드라고 부를게요. 그 고딩 버전 빨간 보드 요 중딩 버전 까만 보드 요 빨간 보드는 그 여기 몇 번 봤지만 요 RF 커넥터 라디오 주파수 커넥터가 있으니까 그냥 이 아날로그 회를 그냥 써도 돼요. 만약에 이제 프로그래머블 로직 요거를 프로그램으로 바꾸겠다는 게 너무 시간이 많이 걸리면은 요걸 쓰면서 하면서 또 만들면서 이렇게 해도 되죠. 그러니까 계속 진도가 이렇게 나갈 수 있게 지금은 빨간불로 전체 세워놨기 때문에 초딩 버전으로 돌아가야 되기 때문에 빨간불을 일단 브레이크를 밟은 거거든요. 근데 좀 오랫동안 밟았죠. 그래서 앞으로 좀 나가야 될 것 같아요. 나가는 거를 오늘은 얘기를 주로 하겠다는 그런 거죠. 근데 이제 그 전에 하나만 더 좀 어떻게 보면 생뚱맞을지 모르는데 전번에 살짝 얘기한 거 있었죠. 비글본은 비글본인데 하얀 보드 비글본 AI 그러니까 알파고 뭐 이세돌 이긴 알파고 있잖아요. 그거 해볼 수 있는 거래요 이게. 근데 요거를 조금 들여다보니까 오늘 뭐 스펙을 잠시 한번 볼게요. 근데 그 우리가 얘기한 커뮤니케이션 대화에 상당히 많은 게 들어가 있더라고요. 그러니까 한마 뭐 좀 과장해서 얘기하면 이 AI라는 거 인공지능 알파고 뭐 이런 거 하는 거는 대화가 좀 많다고 봐요. 그 내부에서 요 안에서 그래서 요게 상당히 많은 걸 우리한테 가르쳐 줄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. 뭐 그 이상은 우리한테 가르쳐 줄 게 많지 않잖아요. 인공지능하고 요게 이제 제어가 되니까 요 핀들이 전기줄 연결해 가지고 로봇도 제어할 수 있잖아요. 그러니까 앞으로의 세상이죠. 자기가 판단하고 제어하고 하는 로봇잖아요 이게. 그래서 그 이상은 현재 우리한테 없으니까 인간한테 그 정도면 우리한테 알려줄 만큼 다 알려주겠다 싶어서 요 얘기까지만 아주 간단히 하고 그리고 다시 돌아가서 빨간 보드 잠시만 쓰고요. 까만 보드면은 요 둘의 역할을 같이 하니까 여기서 커뮤니케이션이 좀 배울 게 있겠다 해서 지금 켜놨잖아요.
그 편한 것도 다시 키면서 한번 보죠 뭐. 그러면서 이 부분을 좀 어렵지 않게 살살 좀 가보죠. 물론 지금 얘기한 전체 윤곽을 안 하겠다는 건 아닌데 언제나 원칙은 이거죠. 꼭 필요한 거 아니면 안 한다. 못 한다. 네. 이게 이제 BBA 빅글본 블랙 AI죠. 요거 찾아보니까 디지키에서 찾아보니까 한 18만원 근처인 것 같아요. 대략 라스베리가 5만원대라면은 그거 한 3-4개가 정도가 들어있다 뭐 이런 생각이 좀 들긴 들거든요. 좀 비싸긴 한데 일단 재고가 없어요. 일단 재고가 없고 지금 당장 사야 되는 건 아닌 것 같고, 그래서 요거를 여기 보면 이제 로봇가 잡고 있는데 이 로봇의 이제 머리 부분에 이제 얘가 들어가 있다 이제 그런 상상이죠. 물론 영화에 나오는 것처럼 환상적인 그 생각하는 로봇은 아니겠지만은 그래도 어느 정도 판단하고 또 제어하고가 가능하겠죠. 굉장히 좋은 보도 같아요. 그리고 MRI를 하는데 큰 손색이 없을 것 같고요. 그 보드 생긴 것만 잠깐 보고 다시 BBA 빅을 본 AI 말고 BBB로 돌아가서 얘기를 하다가 라스베리로 다시 가죠. 그러면서 우리가 필요한 툴 유틸리티들을 다시 한번 좀 정리하고 이번에는 이제 진큐 MRI는 좀 한번 쉬고요. 요거 보니까 이런 거 처음 봤거든요. 5기가의 USB다. 그 빠르네요. 지금 제가 알기로는 3기가짜리가 좀 빠른 걸로 알고 있고 다음에 뭐 인터넷이나 이런 거 다 있고 비슷한데 요거는 칩이 이름이 시타라 무슨 인도말 같은데 AM575 5000대예요. 요 우리가 현재 연결해서 조금씩 해나가면서 벤치마크할 BBB 비글본 블랙 까만보드는 시타라 AM3000 쪽이고요. 요건 5000 쪽이고 그러고 이제 또 재미난 게 요 eMMC 16기가 eMMC는 뭐 그런가 보다 했는데 그래도 뭐 어떤 건지 좀 보자 하고 좀 찾아봤더니 임베디드 멀티미디어 컨트롤러 또는 이게 말이 조금씩 달라요. 위키피디아하고 있는 저런 데가 여기서는 카드라고 그랬네요. 이 카드니까. 그리고 뭐 위키피디아에서는 일레이저블 멀티미디어 컨트롤러 이렇게 봤던 것 같은데. 예. 저번에 얘기했었는데 지금 저도 좀 가물가물하네요. 아무튼간에 이거 그저 오늘 얘기할 라스베리에서도 쓸 그 SD 카드하고 비슷한데 이제 멀티미디어 컨트롤러가 붙어 있다. 요 정도까지 제가 파악이 되는 것 같아요. 뭐 삼성께 또 좋은 것 같은데. 다음에 이제 여기서 좀 재미난 게 요 eMMC 방금 얘기했고요. 램이 1기가나 되네요. 그래서 요런 보드에서는 상당히 좀 많은 것 같아요. 그러니까 알파고 비슷한 걸 하려면은 우리 뭐 텔레비 보면은 뭐 알파고 이세돌 얘기 나오면서 막 그 저 데이터들을 꺼내가지고 이세돌이 한 수 두면은 자기가 다른 자기가 알고 있는 수를 딱 하고 막 그러잖아요. 이제 그런 거 메모리가 빨리 왔다 갔다 해야 되나 봐요. 그게 이제 커뮤니케이션이 많다는 것 같고 그래서 이게 우리한테 상당히 벤치마크 할 수 있는 거고 인공지능 AI가 재밌다 하면은 그쪽은 뭐 조금 더 할 수도 있겠죠. 근데 현재 중요한 거는 이런 것들은 전부 우리가 벤치마크 하는 거죠. 이 상품으로 나온 거는 기존의 그 기술 중에서 가장 널리 쓰이고
안정된 것들이잖아요. 그 기술들에서 어떤 걸 쓰면 우리가 일단 라스베리하고 알두이노를 대화시키겠나, 거기서부터 이제 쭉 하는 거니까 그런 목적이죠 현재는. 이번에 만사 제껴놓고 하고자 하는 게 아두이노를 라스베리하고 대화를 시키자는 거잖아요. 그런 다음에 조금은 사물 인터넷 치고는 좀 완벽한 거죠. 거기다가 센서를 달자. 근데 회로가 좀 필요하다. 근데 우리가 멈춰 있는 게 요 회로에서 시간이 좀 많이 걸리네요. 요 회로에서 요 RF 스위치 부분이거든요. 왼쪽에서 두 번째 빨간 거 RF 스위치. 근데 요 RF 스위치를 제어하려면은 실시간으로는 요 아두이노 핀으로 어떠한 방아쇠 당겨줘야 되고, 그 명령은 또 요 라스베리가 줘야 되니까 결국 요 라스베리하고 알두이노하고 대화를 해야 되죠. 근데 그 전에 그렇게 하려면은 지금 얘기한 모든 보드들이 실제는 이 우리의 PC에 연결해서 작업을 다 하잖아요. 그래서 요 PC에서 필요한 툴하고 유틸리티를 다시 한번 보자, 그 얘기를 했었죠. 라스베리하고 알두이노 연결하는 방법은 뭐 USB로 연결하거나 아니면은 요 핀끼리 SPI 프로토콜로 연결해도 되겠죠. 우선은 편안한 USB로 하는데 라스베리는 툴이 좀 많이 필요하니까 먼저 알두이노부터 하죠. 알두이노는 툴이 인터넷에서 비교적 하나만 하면 되잖아요. 그래서 인터넷으로 가가지고 인터넷도 빨리 요 arduino.cc로 가서 보통 요 메뉴를 클릭하면은 우리가 필요한 게 소프트웨어 툴이니까 요 소프트웨어에 다운로드를 해야겠네요. 웹 에디터도 있고, 요것도 나중에 해보죠. 다운로드 알두이노 아이디, 요게 우리가 필요한 툴이죠. 요거 설치하는 거를 안 했어요. 그냥 좀 근데 버전이 지금 보니까 요게 우리 쓰는 것보다 좀 높은 것 같아요. 그러면 다운로드 일단 받아 놓는 게 좋겠네요. 윈도우스, 우리 PC하고 연결할 거니까 윈도우 인스톨러 XP 이상, 예, 윈도우 10 포함해서 요거를 클릭하면 될 것 같아요. 아, 그랬더니 또 좀 도와줘 그러네요. 아, 우린 그냥 다운로드만 할게. 지금 도와줄 여유가 없네 하고 그냥 우리 흔히 하는 대로 요번엔 그냥 런으로 한번 가볼까요? 업그레이드가 혹시 되나? 시큐리티 스캔을 하고 있다고 그러는데 요 오래 걸리지 않을 거예요. 껐다 켜는 것보다 그냥 있는 게 나을 것 같아요. 하겠냐? 이거 설치하는 거 예스. 조금 기다려야 되네요. 1.8.9가 깔려 있다. 하겠냐? 뭐 그 얘기 같아요. 오케이.
파일은 그대로 쓰죠. 아, 이걸 먼저 없애야 된다네. uninstall. 이건 다시 하는 경우죠. 업그레이드 하는 경우. 모든 파일이 없어진다네요. 아, 이거 좀, 뭐, 해보죠, 뭐. 이 김에 정리를 좀 하죠. 싹 없애고. 여기 시간이 얼마나 걸릴지 모르겠네요. 어, 꽤 많이 했나 본데. uninstall 됐다는 것 같고. 닫고. 업그레이드 처음 해보거든요. 라이센스 리뷰하고 I agree 이런 게 들어가 있다. 다음 그대로 해라. 인스톨. 시간이 그래도 조금은 걸리네요. 처음 인스톨이 아니고 업그레이드를 해서 원래 있던 거를 언인스톨 하고 또 다시 설치하니까 시간이 조금 더 걸리는 것 같아요. 이건 조금 기다려보죠. 그 다음에 할 라스베리는 또 설치할 게 더 많아서 오늘도 많이 하진 못하겠는데 하나하나씩 다 해야 될 것 같아요. 이왕 서 있는 김에. 그리고서 라스베리랑 대화를 시켜야 되죠. 그래서 처음 시작할 때 시간이 꽤 걸리네요. 여기서 처음 시작할 때 오퍼레이팅 시스템 자체를 움직여야 되는 거 아니냐. 그래서 거기 있는 커맨드 라인 인터페이스를 써야 되는 거 아니냐 하고 얘기를 했죠. 그럴 것 같아요. 연결은 일단 USB를 하고 됐으니까 close 된 것 같아요. 그러면 요거는 했으니까 피하고 알두이노를 켜보죠. 우리 PC랑 연결하는 거니까 우리 PC에서 켜죠. 뭐 이런 시간은 어쩔 수가 없는 것 같아요. 아, 하나가 들어있네요. 그러니까 현재 우리 보드에 요게 들어있다 그 얘기네요. 요걸 전번에 업로드 했었죠. 그러면 그래도 다시 하는 셈치고 파일, 요 파일이잖아요. 파일 예제, 익샘플, 그것 가장 기초. 우리가 이제 디지털로 껐다 켰다 깜빡깜빡 할 줄 알면 상당히 절반 한 거잖아요. 송신 준비가 꽤 되는 거죠. 예제는 했던 건데 그 요게 다시 올라온 거네요. 그럼 요거를 업로드 하는 건 요거, 아 컴파일 하는 건 요거, 컴파일하고 업로드 하는 건 이거. 그거 한꺼번에 하죠. 뭐 그 전에 연결이 제대로 됐나 확인해야겠죠. Tools에 Get Board Information. 아유, 벌써 누르나 보네요. Get Board Information. 그 연결이 됐단 얘기네요. 이것도 연결이 됐다. 오케이. 다시 한 번만. Compile and Upload. 못 봤어요. Compile 됐고, 이거 빨간 것이 나오는 건 Upload. Upload는 AVR Dude가 한다는 건데, 그거는 여기까지는 얘기가 돼 있죠. 알두이노란 무엇인가 하는 그 우리 재생 목록에서 그 생존하기로 요건 이제 그 다음이라고 봐야 되겠죠. 근데 이제 라스베리가 얘를 어떻게 가동시키느냐 하는 건 잘 모르겠어요. 찾아봐야 될 것 같아요. 업로드 하려면 라스베리가 업로드 해라 그러려면은 요 창을 라스베리에 설치하고 라스베리에 뭐 커맨드 라인 인터페이스나 기타 등등의 방법으로 얘를 가동시켜야 되는데 그건 좀 어려울 것 같아요. 한번 보도록 하죠. 이번에는 이 라스베리를 아 이 아두이노를 라스베리에 연결을 하죠. 화면이 좀 필요할 것 같아요. 좀 크게 해보는 게 낫겠죠? 여기 라스베리가 있으니까 현재는 PC 연결되어 있는 거를 라스베리로 연결하죠. 아,
알두이노에. 알두이노는 요 제일 큰 USB 커넥터가 요걸 해서 현재 PC에 연결돼 있는 이거 대신에 요 라스베리를 연결하죠. 되죠? 현재 우리가 올린 블링크 스케치가 올라가 있으니까 지금 깜빡깜빡을 하고 있죠? 보이죠? 잘 안 보이는 것 같죠? 이걸 좀 밝은 걸 써야 되겠어요? LED를 이건 된 것 같고 연결이 됐으니까 방금 전 화면을 보니까 요 알두이노 그림 바로 뒤에 모든 게 나오네요. 뭘 띄워놓으면 꼭 그 뒤로 나와요. 참 신기해요. 아, 그렇다고 다시 하긴 좀 그런 어려운 것 같아요. 그러니까 지금 한 게 어쨌거나 이 USB하고 알두이노하고 연결을 한 거죠. 방금 전에 우리가 캠코드로 본 게. 그러면은 어디 어떻게 요 스케치 창을 요 PC에 있던 거를 라즈베리에다가 설치하느냐, 즉 얘한테 이 아두이노 창을 지금은 현재 요 PC 화면에 들어와 있잖아요. 그거를 요 라즈베리에다 설치하겠다. 지금 그런 얘기죠. 그러면 인터넷을 가가지고 이렇게 찾아봤어요. 알두이노 인스톨 온 라즈베리 파이 이렇게 이런 키워드로 그래서 쭉 보니까 이렇게 raspberrypi.org 당국의 사이트가 제일 확실하겠죠. 그래서 요 놈을 클릭해 놨어요. 클릭을 하니까 아 요런 순서로 쭉 해야 된다고 그러는데 요거 할 때 이제 두 가지 방법이 있거든요. 하나는 방금 얘기했던 CLI를 쓸 수 있는 처음에 시작할 때 얘기했던 커맨드 라인 인터페이스를 쓸 수 있는 이런 것들이 이제 커맨드 라인이라고 볼 수가 있죠. 리눅스 컴퓨터에, 그러니까 라스베리에. 그래서 요거를 쓰려면은 우리가 첫 번째 방법은 전에는 그냥 했는데 요번엔 좀 그거를 자세하게 좀 얘기하려고 그래요. 일단 연결을 하려면 라스베리 파이 보드의 IP를 알아야 돼요. 그러니까 IP 주소. 보통 TCP IP라고 그러잖아요. 그래서 대문자 TCP IP. 그 중에서 이제 요 IP를 알고 싶다 이거죠. 그러려면은 요걸 옛날에 한번 했었는데 요 IP 스캐너를 켜야 돼요. 그래서 일단 한번 켜볼게요. 그리고 설치하는 거 얘기하죠. 어드밴스드 IP 스캐너라는 거예요. 요건 또 다시 인터넷 켜서 할 테니까 일단 키죠. 그래서 요걸 설치하면은 스캔 화면은 내 PC에 연결되어 있는 모든 IP가 뜨죠. 알두이노는 잠시 요번에는 좀 없애야 글자가 보일 것 같아요. 사실 뭐 지금은 라스베리 얘기니까 괜찮겠죠? 그래서 스캔하는데 시간은 좀 걸리는데 예를 들어서 요
결과를 보면은 요 켜 있는 거를 요걸 누르면 켜 있는 것만 나오죠. 그래서 여러 가지가 돼 있는데 요 라스베리 파이 3 여기 나오네요. 그러면은 살아 있고 연결돼 있고 주소가 192.168.0.7이다고 나오네요. 일단 연결부터 해보고 이게 계속 우리가 쓰던 거죠. 그거를 연결하는 거는 VNC라는 거 요거죠. 요거 하는 것도 다 다시 한번 해볼게요. 지금 라스베리 파이 3라고 했으니까 요건데 그걸 해놓은 거니까 한번 클릭해 볼게요. 그러면 연결이 만약에 안 되면 이 주소가 달라진, 하여튼 뭐가 잘못된 거죠. 아, 지금 인터넷, 그러니까 에더넷이 아니고 와이파이로 해놨어요. 와이파이. 와이파이를 다시 클릭. 나오네요. 그래서 이제 CLI를 쓰려면 이렇게 터미널 창이라고 그러죠. 터미널. 이번엔 또 터미널 하니까 이것도 라스베리 그림이 가리네요. 참 희한해요. 무슨 귀신이 붙은 것 같아요. 이렇게 나오죠. 그래도 라스베리를 치우고 해야겠네요. 일단 이런 거다. 여태까지 쓰던 거지만은, 그리고 이제 조금 있다 아마 이번엔 힘들 것 같고 설치하는 건 다음번에 또 자세하게 좀 보도록 하죠. 그래서 IP 스캐너 타이핑을 할게요. 제가 발음이 좀 그러니까. 요게 IP 스캐너인데 요 상품 이름이 어드밴스드. 아유, 또 칸이 부족하네. 이 위에다 쓰려니까 또 칸이 부족하네. 좀 답답하지만 할 수 없네. 요거는 잠시 치우고. 이거 계속 반복하니까 그렇다고 해서 잘 되는 것도 아닌 것 같아요. 그래서 지금은 그냥 시간도 많이 지났으니까 시간 넘어가서 컴퓨터가 좀 그냥 쓸까? 될 것 같기도 한데요. 아, 움직이네. 어드밴스드 IP 한 칸 넘어가야 되겠네요. 스캐너 CANNER 이렇게 찾으면 찾아서 다운로드 받을 수가 있겠죠. 그 다음에 요거 VNC. VNC는 서버하고 비어가 있는데 서버 쪽은 이렇게 설치가 돼 있어요. 그러니까 다음번에 이 라스베리 파이에다가 VNC 서버를 가동시키는 거, 이네이블 시키는 거죠. 그거 하면은 서버 쪽은 여기서 해결이 되고, 그 다음에 우리는 요 클라이언트만 다운로드 받아서 하면 되겠죠. 그래서 요것도 한번 쓸까요? VNC 요거 찾으면 돼요. 그래서 VNC 클라이언트를 하면 되겠죠. 쓸데없는 짓으로 것 같기도 하네요. 지금 시간이 볼 때 대략 더 이상 하면 좀 지겨워지니까 요 정도로 오늘은 좀 마무리를 짓게요.
그래서 다음에 할 게 요 IP 스캐너. IP 스캐너는 굉장히 유용해요. 물론 이 저 파워쉘을 잘 쓰는 사람은 이 PC의 파워쉘에 가서 그런 잘하는 사람들은 그렇게 하겠죠. 요거 오른쪽 클릭하면은 여기 파워쉘 윈도우에 요거 여기서 뭐 도스 같은 거겠죠. 디스크 오퍼레이팅 시스템. 물론 이제 그건 옛날 얘기고 요즘은 이렇게 부르는데 여기서 이제 여기서 이거의 CLI 커맨드 라인 인터페이스 써가지고 잘 쓰는 사람들은 아마 여기서 해도 되는 될 것 같은데 요거 쓰는 게 편해요. 모두 다 나오고 여기 클릭만 하면 되니까. 그래서 요거를 설치 다운로드 받아 설치하는 거 VNC의 클라이언트 쪽을 설치하는 거 해서 그 다음 나가고 아까 얘기했던 아두이노하고 연결이 돼 있으니까 요 라스베리에다가 아두이노를 설치하는 거 이미 했지만 수고 많으셨어요. 요 라스베리하고 알두이노 연결해서 쓰는 게 생각보다 좀 할 일이 많네요. 아 이번에도 구독하고 의견 부탁드릴게요. 감사합니다.